지금부터 9월 25일 점심 정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의 예술 놀이터. 안녕하세요. 도시의 예술 놀이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쁜 일상 속 잠시 숨을 고르고 예술이 들려주는 잔잔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심 곳곳에서 펼쳐지는 전시회와 팝업 스토어들을 통해 새로운 시선과 감성을 느껴보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천천히 스며드는 예술의 기운을 느끼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first kiss. Don't mind if it really romantic. From my head to toe, I feel the love from you. Wanna sing this moment for us. This love could make me alone, but I know we'll be together. Now or forever, with you I float everywhere. With you I. 최근 국내 최대 아트페어 키아프 프리즌 시즌에 맞춰 여러 갤러리들에서 새로운 서울 전시회를 선보이고 있죠.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전시회는 갤러리 느와에서 새로운 9월 서울 무료 전시회로 이효신 작가 개인전이 오픈했습니다. 패션에 작은 관심이라도 있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하이패션 브랜드 송지호. 도성공원 근처에 위치한 갤러리 느와 송지호는 송지호의 플래그십 스토어 겸 갤러리입니다. 외부에서 보이는 시크한 듯 세련된 블랙 외관은 웅장하면서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는데요. 갤러리 느와는 검은 미술관이란 뜻처럼 검은색 건물로 질서, 무질서, 공존을 형상화했습니다. 갤러리 느와는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총 5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메인 전시장은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관람 순서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죠. 모델 겸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효신 작가의 전시 주제는 코타르 증후군입니다. 코타르 증후군이란 자신이 죽었다고 믿는 정신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증후군에 걸린 환자들은 자신의 신체 일부가 이미 사라졌거나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코타르 증후군은 1882년 프랑스 정신과 의사 질스 코타르에 의해 명명되었는데 당시 코타르는 한 여성 환자의 진료를 받다고 해요. 이 여성은 극심한 자기 혐오증에 시달리며 자신의 뇌와 신경, 가슴 등이 없어졌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에게 뼈와 피부만 남았다고 생각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잤다고 합니다. 기묘한 모습의 인물화를 희열과 좌절이 뒤엉킨 동시대 청춘의 초상으로 그려내고 이를 관람하는 관람객들로 하여금 기억과 감정들을 반추하도록 하며 그의 추상적인 무의식을 현실 세계로 끌고 오도록 하는 작품들로 동글동글함 때문인지 작품들을 보는 내내 따스함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시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대표 색상으로 죽음을 상징하는 블랙과 생명의 불씨를 상징하는 레드를 사용하여 생명의 불씨를 표현했지만 마지막에는 온전히 블랙만을 사용하여 실제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함께 표현한 듯 작품 아래 조경과 조명을 함께 표현 부분을 보며 작가의 작품 의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각 작품 옆에 작품 제목과 제작 연도, 그리고 설명 QR이 있어 관람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I take picture of you, especially best of you. Don't care if it's not really pretty. Just record now this time to share this feeling with you. You took my time with you when my very first kiss. Don't mind if it really romantic. From my head to toe, I feel the love from you. Wanna sing this moment for us. This love could make me alone, but I know we'll be together. Come on, 듣다가
1층은 갤러리 느와의 중심이 되는 아트리움 공간이 있는데요. 높은 비대칭 천장이 돋보이죠. 송지호 컬렉션의 대표 작품들이 전시되는 장소로 파리 패션워크에서 선보인 런웨이 피스들과 송지호의 철학이 담긴 아흐드 비보르 컬렉션, 특별한 주얼리 라인업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송지호 작품들과 굿즈 상품들도 판매하고 있죠. 9월 7일에는 중앙 공간에서 작가의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도 진행되었습니다. 예술과 패션이 실시간으로 창조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할 수 있죠. 2층 무한의 통로는 이름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듯한 공간적 구성인데요. 송지호의 창의적 에너지를 상징하는 공간, 이 통로는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는 공간으로 통로를 따라 이동하며 자연스럽게 작품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효신 작가는 대한민국 화가 및
S팀 소속 모델로 채널 A 예능 하트 시그널 4에 출연했으며 현재는 모델 일을 지속하며 인플루언서도 같이 활동 중입니다. 그가 다루는 주요 주제는 사회적 이슈와 인간의 심리적 탐구로서 인간의 본성과 감정을 추상적이고 서정적인 표현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작품 속 섬세한 색채와 유기적인 형태는 그의 독특한 시각적 언어를 형성합니다. 이우신 작품을 통해 감정과 경험의 상호작용을 시각적으로 풀어내면서 관객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게 하는 경험을 느낄 수 있죠. 젊은 시절의 불안을 독특하고 초현실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데요. 희극과 비극이 함께 어우러져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작품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되고 이유신이 만든 세계 속에서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떠올리며 작품 속 인물들처럼 불안을 마주하게 되죠. 내게 달라.
표정일지 나도 나와 같은 생각일까 그렇다면 너도 가끔 저녁에 같이 걷고 싶은 날 내게 연락해줘 I'm waiting for you 가끔 내 생각이 나 보고 싶은 내게 연락해줘 I'm waiting for you Whenever the time Even the night Always on fire 이렇게 도시의 예술 놀이터 2주차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전시회와 팝업 스토어들은 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춰서서 예술과 창작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들입니다. 예술이 주는 영감과 새로운 경험들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길 바랍니다.